준비한 거 없어? 뭐 쌍화차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어. 왜 없어? 와. 왜 없어? 진짜 있어? 왜 없어? 저번에는 이거 있잖아. 어. 어 이번에는 오늘 뭔데? 이거 있어. 야 이거 뭐지? 뭐야? 아니. 야 이거 충격성 있는데? 야 이거 뭐지? 뭐야? 아니. 야 이거 충격성 있는데? 멜로디 하면서 멜로디 하면서. 계속 돌려. 레이디. 커미스마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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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춤에 어. 멋이 있어야 근데 이뻐 보이겠다. 민니야 진짜로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나 무대에서도? 어, 요즘은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이렇게 돌아다녀. 이번 신곡이 슈퍼레이디야? 맞아. 이번에도 이거 챌린지로 또 경훈이랑 또 같이 하는 거야? 나와 이거 나도 그래. 진짜로? 챌린지. 스텝 한 번씩 알려줘. 기대돼. 경훈이. 야 이거는 제목 나왔다 캠핑 레이디. 캠핑 레이디. 캠레. 손 이렇게 하고 있어. 장작 갖다 줄 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야, 잠깐만. 첫 걸음 좀 이상하지 않아? 벌써 다른데? 아, 왼발. 골반 나와야 돼. 골반 엄청 빼야 돼. 아, 하고, 오른발. 어, 쉽네. 그렇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냥 원래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귀엽다 귀여워. 이거 소윤이 노래야? 이번에도 내가 썼어. 와. 역시 왕부자 왕부자. 저번에 나랑 소윤이 그거 기억 확실하게. 내 기억으로 누드 누드 같은 경우는 마릴린 몬로. 맞아. 영감을 받아가지고 딱 노래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번에 이거 슈레 슈퍼 레이디도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던 걸까? 어, 이번에는 어? 내가 처음에 디바라는 이제 단어를 잡고 시작을 했어. 어. 그래서 많은 이제 디바 연예인분들이 계시잖아. 이제 뭐. 근데 비욘세. 우리가 비욘세. 어. 맞아. 비욘세를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참고했는데 오. 같이 비욘세 콘서트를 갔거든. 그래서. 와, 진짜 가서. 어, 그래서 비욘세 콘서트 가서 거기서 영감을 없고. 엄청 많이 받아서 이 슈퍼레이디를 완성했어. 아. 이야. 아니 근데 진짜 디바인 우리 디바. 이상민 프로듀서의 네. 진짜 디바 어. 네. 양양 좀 소개해 주시죠. D.I.V.A. 디바. 와, 와 영화 맞네. 거기 디바 있었네. 디바 여성 3인조 박동. 첫 번째 곡 타이틀곡 만들고 싶을 때는 설명회를 했잖아. PPT를 작업을 해서. 맞아. 근데 이번에 또 설명회를 했어. 곡 설명회. 아 근데 나는 요즘 사실 어, 내가 직접 설명할 필요가 좀 없어져가지고. 와, 이게 시간 있지. 이게 좀 올라왔어. 아, 직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설명하는 직원 따로? 아무래도 뭐, 그렇지. 이제 내 팀이 생겼어. 회사에서. 아니, 곡도 그럼 공동으로 써? 어, 그치. 곡은 원래 공동으로 써. 요즘은 다 그렇지. 아, 그래? 어. 아니, 혼자 써야 다 먹을 거 아니야. 아이고, 충분히 많이 먹고. 아유, 부자가 아주 더. 부자가. 여기서 돈 제일 많은데. 되는 이유가 있어. 맞아, 부자인데 이유가 있어. 부인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 목표를 하진 않아, 서인이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버나 봐. 언제 그렇게 누구랑 나눠 먹었다고 이렇게, 어? 우리 출연료 그러면 올해부터 재조정하자고. 어? 아니, 이 형이 출연료 5억씩 받으니까 영철이는 아형 찍을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야. 어, 진짜 널리 알려, 니네들. 김영철이랑 이상민이 돈을 메꿔요. 원래 작년까진 그래서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 받기로 했어. 받기로 했어. 아, 받기로 했어? 아니, 텀블이 남아보여. 텀블 때도 서희야. 고생했어. 그때 텀블 때도 제작비가 만만치 않았지? 아, 그지. 우리 그때, 어, 그때 좀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을. 지금은? 이번에는, 어, 이거 말해도 되지, 이렇게? 어. 톰보이가 한 2억 5천이었거든? 어. 뮤직비디오가? 오늘 그 이번 거는 슈퍼레이디. 뮤직비디오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원래 멤버도 몰랐는데. 근데 나도 몰라. 11억을 썼어. 뮤비에? 11억을 썼어. 뮤비에? 뮤비에? 야! 뮤비에 11억이야! 이거 돈 쓰는 거 회사가 전부 다 내주는 거 아니고 니네랑 반반 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지. 야, 안 그럼 결국엔 우리 돈이지. 니네 돈인데 이렇게 지금 민니 표정 굉장히 안 좋은데? 길게 봐야지.
많이 들을 것 같긴 했어. 일단 정규, 정규고 우리가 오랜만엔 정규고. 2000년도에 사실... 내가 9억을 썼거든. 진짜. 근데 뭘 사냐? 그때는 이제 퍼스트 타고 다닌 경비만 7억. 촬영 자체를 MCM이랑 뭐 거기서 밥 먹고 샴페인 때리고 그것만 한 5억 됐어. 아니, 사실은 이게 그냥 이게 제작비는 제작비지만은 그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이번에 조금 스케일이 커 보이는 노래여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 출연자만 500명에 와. 이제 댄서분들이 100명 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거의 뭐 한 반 이상 들어갔다. 야, 보조 출연한테 우리 지금 부르지. 지금 소연아 지금 너 빼고는 내딸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왜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 아유, 맞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돈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그러면은 음악 하지 마. 음악 하지 마. 네가 뭔데? 그래서 본인은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소윤이 입장에선 잘 되면 소윤이 곡이니까 저작권이 소윤이는 미칠 게 없잖아. 그렇긴 해. 와. 맞네. 소윤이는 저작권으로 빼면 되지만. 그러네. 나머지 멤버들은 나 알바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잠깐 지금 수아는 맨날 알바하고 있어요. 방송 보면. 알바 얘 8만 원씩 이거 받고 있어. 5만 5만 원씩 받으면서 알바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서인이가 이번에 뭐 크게 한 통 쌌다며. 맞아. 뭘로? 뭘 샀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 맞아. 좀 감동. 설마 손편지는 아니겠지? 뭐야. 욕망치, 욕망치야 뭐. 이 커스텀 마이크야. 하나씩 야야야야야 이거 거기서 떨어졌나 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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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커스텀 멈치 내 거야 내 거야 그래 여기 가면 이게 막 여기 내 책상 위에 있냐 내 거야 그래 야 이 커스텀 멈치 신고해 이거 마이크 우리 보통 검정색이잖아. 맞아. 좀 다르다. 이거 좀 비싸? 저 이거 얼마야? 얼마 이거 궁금해. 비싸지? 이거 너무 궁금해. 너무 알고 싶었어. 아, 그래. 소연아 얼마야? 나 오늘 돈 얘기 되게 많이 하네. 아, 근데 그게 뭐 일단 마음이 하지. 이거 꽤 비싸. 하나에 1,000 좀 안 돼. 야, 되게 1,000 좀 안 돼. 야, 되게 비싸. 진짜? 뭐야, 리얼 마이크 쇼야. 근데 보석이 떨어진다. 왜냐면 내가 제일 좋은 거. 마이크로 하고 있다고. 야, 근데 1,000만 원짜리가 다이아가 저렇게 막 떨어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빛난다. 소연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오늘 야, 다시 알아봐야겠어. 제이슨 거 같아. 근데 이름도 새겨줬어? 자, 각자 이름 새겨주면 더 좋은데, 그치? 있어요, 있어. 이게 뭐냐면 협찬은 연결돼 있어. 이어져. 아이들의 러버. 번호가 있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마크야? 여기가 그 아이들 러버. 아이들 러버 이렇게. 큐피드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분명히 소윤이도 잘 어울린다. 너무 할 맛이 나. 와 그냥 마이크 저 어디가 할 맛이 나?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다 보이니까 그냥. 야 마이크밖에 안 보여. 부시다. 야. 같이 같이 야 진짜 빛나지 마이크 대단하다 와 진짜 대박이네 야 소연아 야 다이아몬드 마이크 다이아몬드 마이크 받아도 되지? 왜 돼